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홍역, 수두, 결핵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북새통을 이루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철거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제한도 풀리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빈 천막, 임시선별검사소로 쓰이던 컨테이너가 통째 옮겨집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증설됐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9개 임시선별검사소 가운데 3곳이 이달 중에 철수하고 나머지 6곳은 순차적으로 철거됩니다. 한때 북새통을 이루던 선별검사소도 일상회복의 길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원소소하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간다고 생각하니까 안도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관객들로 북적이는 영화관도 오랜만입니다.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영화 보며 팝콘도 먹을 수 있고 심야 영화도 재개됐습니다. 일부 식료품점에 시식 코너도 부활했습니다. 유통업계는 2년 만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시식, 시음 이런 일정 부분들이 허용되면서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고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금지됐던 직접 발라보는 화장품 쇼핑도 가능해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표정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이제 뭐 인원 제한도 풀리고 이러니까 바깥에서 이제는 이 지금 계절도 지금 봄이잖아요.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산의 하루 확진자 수는 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4주간은 현행 의료관리 체계가 유지될 예정이지만 논의 중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 일상 회복의 체감도는 더 높아질 듯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